죽은 아군을 부활시키는 궁극적 노움 군용카를 만들어 볼까요? 드레노어 기계공학을 배우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는 아시란의 전쟁의 창으로 이동해서 배워야 하며, 얼라이언스는 아시란의 폭풍 방패로 가서 기계공학을 배워야 합니다. 코드 진영에서 아시란의 전쟁의 창으로 이동하려면 길잡이의 은신처에서 계단 아래쪽에 차원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내려가자마자 한시 방향으로 쳐다보면 전쟁의 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원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이동하세요. 드레노어 기계공학은 골드를 주고 사야 합니다. 처음으로 전쟁의 창으로 이동한 유저들은 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움직이면 기계공학 상인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100골드 정도 필요합니다. 얼라이언스는 마법사 지구에 있는 마법사의 성소로 가서 차원문을 이용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시란의 폭풍 방패 차원문은 꼭대기층에 도착한 후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첫 번째 있습니다. 처음으로 폭풍 방패 차원문을 찾는 유저들은 영상과 같이 화면을 움직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폭풍 방패에 있는 기계공학 상인 위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길 따라 내려가면 기계공학 작업장이 보입니다. 션 캐치포를 찾아야 합니다. 골드를 주고 드레노어 기계공학을 삽니다. 가방에 있는 기계공학을 클릭해서 배웁니다. 드레노어 기계공학을 배우게 되면 여러가지 제조법이 생성됩니다. 궁극적 노움 군용칼 제조법도 생성되기 때문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라면 드레노어 기계공학을 배우자마자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차용 수철, 부품 5개가 필요합니다. 시차용 수철 부품 5개를 만들려면 순철광석 15개와 검은바위광석 15개가 필요합니다. 경매장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직접 광석들을 구하려면 하나한 밀림을 추천합니다. 전쟁의 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검은바위광석과 순철광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재료들을 전부 모았을 경우에는 오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시차용 수철 부품은 한 번에 5개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차용 수철 부품이 8개나 만들어졌네요. 이제는 궁극적 노움 군용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방 안에 궁극적 노움 군용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리로드로 내리는 것이